인간의 몸은 장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이 합쳐져 이루어진다.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90%가 장내에 존재하고 장내의 유익한 미생물들은 면역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유익한 미생물이 많으면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관용이 일어나고 방어 기전이 있는 항체도 생겨 정상적인 면역 반응 능력이 형성된다.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외부 요인 때문에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알레르기 비염을 비롯한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